김정은 위원장을 불량배로 칭한 바이든 시대의 개막은 한반도 정책의 리셋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와 이룬 성과가 바이든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. 이 바이든 행정부도 성과로 여길까요? 논의의 시작점을 맞추는 일부터 우리 정부의 큰 숙제가 될 듯합니다. 오늘 클로징은 한미동맹의 캐치프레이즈, 같이 갑시다로 하겠습니다.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. 내일도 뉴스입니다.